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랴앗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생활하시는 축복의 날들이 연이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6장 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 대한 재판과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불리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26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성전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형식적인 성전 예배를 책망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악행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그 설교 때문에 이제 오늘 8절 이하의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 설교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먼저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든지 깜짝 놀라서 방향을 바꾸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반응은 예레미야를 붙잡고 죽이겠다고
살해 위협을 했습니다. 이게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부터 15절 말씀인데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고소하고 고발하는데 그런데 어떤 죄목으로 고소 고발을 했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거짓 예언을 선포하고 다닌다. 아마 요즘 같은 시대의 죄목을 얘기하면 거짓 예언 선포죄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그렇게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성전에 관해서 별로 아름답지 못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성전 모독죄도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잊지도 않은 사실을 선포한다고 해서 유언비어, 유포죄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6절부터 19절 말씀은 정치 지도자들 중에 일부가, 장로들 중에 일부가, 또 백성들 중에 일부가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히스기야 시대 때의 미가 선지자나 아니면 또 동시대의 우리야 선지자나 이런 분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오히려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귀담아 들었었는데 아니 뭐 예레미야라고 해서 특별히 이게 죄목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정치 지도자들 또는 장로들의 일부가 또 백성들 중에 일부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무죄를 변론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4절은 그 동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은 내용을 예언했던 우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잡혀가 망명을 갔다가 다시 끌려와서 순교한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도 죽을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위기 가운데서 변론도 있었지만은 아히감이라는 사람의 보호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세요. 참 목회자로서 본받을 인물이고 또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그 믿음의 용기 한편으로는 부럽고 또 말씀에 대해 떨리는 그런 감정을 복합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죽음을 무릅쓰고 선지자직을 선포한 거예요. 아마 오늘날 중동지역에서 또는 불교권 국가에서 특별히 공산국가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아마 이 당시에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완악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러나 또 그 와중에도 자기도 위험에 빠질 것을 감내해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일을 보호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의 이런 놓여진 환경, 이 절박한 상황을 보면서 이런 영적인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한 그 말씀을 사실대로 전하는 그 예레미야. 전에 제가 예레미야 20장 할 때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이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에게 자극을 주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신학생들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함께 다시 한번 20장 9절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아대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거랍니다. 이런 그 믿음에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가 예레미야 선지자지요. 오늘날 저도 목회자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강단에 서서 인기 유지하는 발언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정치적 상황에 대한 눈치를 보고 그렇게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발언만 하는 목회자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혹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교인이잖아요. 교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쓴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축복이나 좀 웃기는 얘기나 뭐 개그맨 같은 뭐 흉내를 낸다든지 아니면 재밌는 예화를 들었다든지 그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의 귀가 병에 걸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요, 명목상의 목회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나에게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입에 넣어주신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신앙의 담력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한 목회자가 되도록 늘 깨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통해 느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요, 적대 세력들의 살해 위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살해 위협은요, 아주 전방위적으로 파상공세를 해오는 거예요. 그 파상공세 속에서 예레미야의 생명이 보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보호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도 같이 내놓는 것이거든요. 왕궁부터 귀족들, 제사장들 또는 왕궁의 선지자들 그냥 나서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도 예레미야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하나님 은혜죠. 우리의 생명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함부로 탈취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검과 몽치를 든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히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전에서 가르치고 내가 회당에서 가르치고 내가 많은 무리들 가운데 노출돼서 가르쳤는데 그때는 너희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강도 잡는 것 같이 달려온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워서 이 세 친구를 풀무로 데리고 가던 포졸들이 불에 타 죽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뜨거운 풀무에 들어갔는데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몸에 불냄새 하나 나지 않도록 보조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배고픈 사자들의 굴 속에 던져졌지만 그 어떤 사자도 다니엘의 머리털 끝 하나 건드리지를 않았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에스더 4장 16절에 결단의 기도를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기도로 인해서 자신도 살고요. 유대 민족도 페르시아 왕국에서 살아남는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생명의 위협, 전방위적인 파상 공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정말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꼭 전염병 때문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해 문명의 어떤 그 기계들로 인해 사람들의 감정에 격변하는 위협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위협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는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축복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 명령하신 방향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협과 위기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늘 힘을 쓰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온갖 시험과 방해와 위협과 협박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를 잘 지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다시 살게 하셨으니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일 성실하게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같이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는 금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로 거룩함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